있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너 텅 빠졌으니까 Then you got me sinking low 사랑이란 단어로 섬도 아닌 섬을 타며 행복한 줄로 I know we're gonna be alr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오늘도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볼 건데요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조금 속눈썹 안 붙인 거랑 쌍테를 붙일까 말 같이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쌍테 메이크업하고 겨울 쿨톤이 데일리로 시크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박한데 한번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렛츠 기릿 저 올린 거 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화잘먹 치트키입니다 단돈 10원도 안 되는 이게 한 8.7원이거든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은 스킨케어 잔여물도 날라가고 마지막 피부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싹 다 믹싱 타월이 쑥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이 방법을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거 얼굴에 보풀이나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분기까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겉도는 유분기만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화장이 이거 하나만 해줬는데 정말 잘 먹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30초만 이렇게 투자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프라이머를 슉슉슉 양 조절을 손등에서 샤샤샤샥 하면서 호량식 얇게 레이어링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귀에 딱지 듣게 계속 말해야겠어. 호량식 얇게 레이어링.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제가 항상 화장을 다 하고 렌즈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는데 오늘은 평소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좀 목표라서 저는 연하고 간단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색감을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옷하고 미리 렌즈까지 입어주고 왔습니다. 옷하고 렌즈는 여기 영상이나 분명히 제가 더보기란에 다 쓰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오늘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이거 자빈데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허깅 스킨 틴트 전 2호 에어리 내추럴 허깅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피부에 편안하거든요 아 나 스파츌라 갖고 왔는데 스파츌라 왜 안 바르지? 스파츌라로 직각으로 직선으로 오 좋네 좋네 이렇게 좀 묽고 얇은 애들이 이렇게 미쳤습니다 잘 발립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저는 이거 스파츌라 막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안 귀찮아요 왜냐면은 이 시간 대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저같이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공 메꾸는 거 스파츌라로 안 하고 딴 거나 손이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터로 하면 그래도 시간 걸리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상대로 역시나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실러 치면 될 것 같고 가볍고 내추럴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거 발랐어요 안 바른 듯 자연스러운 베이스 찾는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코 옆 사이드는 이렇게 코를 옆으로 당겨서 발라주면 이게 엄청 얇은 제형이라서 알아서 잘 발립니다 가빈들어서 그런지 제 예상대로 모공 커버력은 엄청 높아요 이렇게 얇고 가벼운 베이스인데도 모공은 싹 가려졌어요 붉은기가 많고 혈관이 많은 피부라서 한 번만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진짜 얇은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모공 커버력은 확실히 좋네요 아 근데 저 다크서클 진짜 심한가 봐요 이게 커버력이 낮은 제품 쓰니까 다크가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거슬리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욕심쟁이니까 이거 디올 컨실러 조금만 사용해서 남은 붉은기들이나 다크서클 좀만 가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파데프리 메이크업하고 비슷하긴 한데 제목을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줄까? 뭐 민스코님이랑 1mm랑 맞는 브러쉬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휙휙휙휙 커버하거나 모공 채우고 싶은 부분에 해주면은 시간 대비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퍼프를 새로 가져왔는데 이게 아예 파우더 퍼프 전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퍼프 질감이 완전 신기해요 여러분 그 옷 소재 벨벳 소재인 거 아시죠? 이거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오늘은 습기가 많은 여름 날씨거든요 건성분들은 땡기실 수 있는데 지성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진짜 유분기 확 줄거든요 여름철 특히 습기 많은 날 그냥 얼굴에 유분기가 돈다 싶은 곳은 다 그냥 눌러주세요 다 가둬놔 그냥 파우더로 뭉친 부분이나 약간 얼룩진 파우더는 그냥 이렇게 브러쉬로 가볍게 이러면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색조가 조금 연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섀도우나 색조 먼저 하지 말고 쉐딩부터 먼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기둥이 잡힌 다음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편하거든요 이거 쉐딩부터 안 들어가고 바로 색조로 들어가면은 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한데 하면서 과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말했는데 그냥 이중턱이 있어서 여기가 좀 허옇거든요 이렇게 허옇게 잡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눌러줘야지 살이 안 찌게 모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턱 있으신
하신 분들은 쉐딩하는 거 저처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드라마틱한 여기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짜잔, 롬앤의 말린 메밀꽃을 아이메이크업 메인으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섞어가지고 평소에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할 거라서 제 본능을 거슬러야 돼. 제어의 본능은 좀 화려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멈춰 내 손. 섀도우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부어 보이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톤을 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넓게 확장되면서 여기가 가장 진하면서 여기가 가장 연하게 풀어지게 해주셔야지 그나마 눈이 덜 부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앞트임 할 부분에도 살짝 좀 퀭해 보이는데 할 수 있는데 겨울 쿨톤의 시크한 맛은 약간 퀭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퇴폐 퀭 알죠? 퇴폐 퀭. 그런 느낌으로 음영 잡아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유가 좋았어. 퇴폐 퀭. 애교살 그림자도 만들어줄게요. 퀭 메이크업이라도 애교살이 코 얼굴에 유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역시 애교살은 못 참지. 가장 진한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믹스를 해서 이렇게 눈두덩이 그라데이션을 너무 진하지 않고 영역이 너무 넓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영역 선택 잡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막 가끔씩 유쌍 메이크업 해달라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쌍테를 시도를 하는 건데 유쌍이 사실 난이도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쌍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유쌍이 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쌍수 안 하시죠, 다들? 그래서 유쌍인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방법보다 더 편하고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쌍이신 분들은. 뒤트임 라인도 그려줄 건데 확실히 이거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서 이 위에 라인과 만나지 않게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착시 효과가 선 하나만 그렸는데도 되게 개쩔거든요. 여기 봐요. 여기가 더 조금 더 길어 보이죠?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여분으로 애교살 한 번만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 트임도 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섀도우로 먼저 해주면은 라이너로 탁 잡아주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펄을 넣을까 말까 했어요. 근데 저는 펄이 없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서 앞 트임 라인에 아까 여기 찌려졌던 부분 앞단에 살짝만 이 정도 살짝 밝혀주는 정도로만 해줍니다. 이거 하기 싫으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눈썹은 좀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쿨한 컬러들을 적절히 믹스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망의 쌍테를 붙여줄 건데요. 제가 많이 연습은 해왔는데 이게 또 그날 눈 상태랑 눈에 따라서 굉장히 갈려가지고 잘 붙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보라서 이게 많이 실패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같이 이런 밋밋한 무쌍 경우는 라인을 좀 세게 잡아야지 해가지고 어거지로 라인을 만들면은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만져서 라인 이렇게 잡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안 떼지고 제일 좋더라고. 잘 붙일지 모르겠네. 이거 망하면 섀도우 다 날아간다. 톡시나 잘해라. 과연 두둔 하나 둘 셋. 좀 얇게 좀 잡히긴 했는데 이러고 꾹 눌러줘요. 잘 먹으라고. 좀 욕심 부리지 않은 선에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데일리로 나갈 거잖아요. 시간도 생각하면은 풀릴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잡으면은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욕심 안 버리고 그냥 제 라인 할 수 있는 데까지 잡아줬어요. 느낌이 좀 평소랑 다르지 않나요? 아닌가? 잘 모르겠다. 아 부끄러워. 뷰러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필리밀리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거 뷰러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히팅 뷰러인데 여기서 따뜻한 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고데기처럼 되는 건데 완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C컬로 컬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곡률 선택이 나중에 옵션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점? 저한텐 곡률은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메이크업 찍는 거에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이 물리는 힘이 강하지 않고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쫙 잡아당겨 주기만 해도 C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만 해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C컬이 됩니다. 와 이거 개좋아. 이거 개좋다니까. 포인트는 그 일반 뷰러처럼 3단으로 찝찝찝 찝는 게 아니라 그냥 찝은 다음에 슉 하고 찝은 상태에서 그냥 슉 하고 미끄럼틀 차다 착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컬링이 아름답게 됩니다.
제 속눈썹이 짧아서 아쉽게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제 속눈썹 긴 분들이 하면은 완전 더 저보다 더 예쁘게 속눈썹 칼 잡힐 거예요. 오 진짜 요물이야 요물. 이거 가격도 필리밀리가 만든 거라서 별로 안 비쌀 텐데 이거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덥고 습하잖아요. 이번에 무물할 때도 속눈썹 처져서 고민이다 언니 마스카라나 뭐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파우치에 들고 다니시면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에 꼭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같이 습하고 정말 마스카라 축축 처지는 날엔 전 무조건 이거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이거 픽서 꼭 발라주고 있거든요. 핑크색을 제가 진짜 오래 썼어요. 이것도 한 20살 때부터 꾸준히 썼던 건데 보정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꼭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이게 약간 좀 굳은 것 같기도 하고 허옇게 좀 돼가지고 너무 떡지지 않게 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속눈썹도 안출을 해줬어요. 제 속눈썹이 다만 빈약할 뿐 딴 거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이라이너도 과감하게 한번 생략을 해보고 라인도 본인이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눈 동선 따라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음영으로만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오!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예쁘다. 좋아 좋아. 제가 왼쪽이 눈살이 많아서 그런지 왼쪽이 자꾸 풀릴라 하네. 아씨 이래서 저처럼 눈살이 많으면은 쌍액 쌍태도 못해요. 쌍액이랑 쌍태도 어느 정도 눈두덩이 살이 많이 없어야 가능한데 살이 많으면은 찝히는 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살이 없어야 가능한 건데 매우 화가 나네요. 이분 완전 신상인 건데 라카 플라워 캡처 틴트 뭐 바를지 다섯 가지 중에 고민입니다. 뭘 발라야 할까? 이바이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립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되게 오버립도 잘 되는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이런 애들 진짜 잘못 만들면 특유의 그 깝깝하고 약간 실리콘 벗겨지는 그런 때같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밀착 잘 된다. 진짜 라카가 프루티 글램 틴트도 그렇고 제형을 되게 잘 만드네요. 와 너무 예뻐. 그리고 립 라이너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페리페라 엔트인 로즈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넓혀지고 싶을 부분에 테두리 쪽에 발라줍니다. 오 이거 봐요 테두리 쪽 미쳤다. 아 지금 시간 보니까 빨리 해야 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아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좀 아침에 촉박하게 일어나가지고 와 급하다 급해. 그리고 블러셔도 이걸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 허깅 틴트를 진짜 조금만 이런 느낌 미술 시간에 믹스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저 지금 급하니까 원래는 이거 무조건 퍼프로 바르는 타입인데 지금 그 진짜 급해가지고 지금 손으로 막 와 하면서 바르고 있어요. 아씨 안 되겠다. 퍼프 결국 퍼프로 바르고 있습니다. 그냥 퍼프로 바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퍼프로 바르는 게 빠른데? 왜 손으로 발랐지?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주신 속눈썹을 안 붙인 그리고 유쌍도 할 수 있고 쌍태를 붙인 이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데요. 신상 색조도 몇 가지 소개를 같이 해드리면서 이렇게 후다닥 메이크업을 끝내봤는데요. 특히 제가 겨울 쿨톤인지라 좀 겨울 쿨톤에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렇게 제가 블러셔 진하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전 진하게 발랐지만 블러셔도 연하게 바르면은 아주 데일리로도 싹 퍼서버린 메이크업입니다. 특히 속눈썹 안 붙여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았는데 저의 요 빈약한 속눈썹 길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드디어 원하시는 대로 속눈썹도 안 붙이고 이렇게 쌍태 메이크업도 하고 해봤는데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나마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거 많이 덜어낸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겨울 쿨톤이 이렇게 데일리로 하기 괜찮은 색조합이라 생각해서 겨울 쿨톤이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나 텀 봤으니까 빠졌으니까.